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7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다.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하신 부분이, 모리아산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아노라 라고 말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것이 이삭의 번제였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양도 가져가지 않았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으니까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삭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인가?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이삭은 무엇이고 이삭의 번제를 내가 드리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이삭은 100세 얻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어느 정도 믿었느냐? 네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많은 왕들이 나오고 무수히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자손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잠잠히 가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여호와 이레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삭의 번제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가 이삭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를 머리를 굴려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번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이삭의 번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삭의 번제는 사랑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삭의 번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삭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랑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역시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줄 장소예요. 그래서 이삭의 번제가 나타내는 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아니면 내 재물인가 내 목숨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건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나는 그대로 순복할 수 있는 자. 이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데 사랑 안에서 만나진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제한 없는 사랑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끝없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는 거, 믿는 거. 그래서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함께 사랑하는 거.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사랑에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는 거. 이 사랑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어질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산 제사로. 나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의 번제로 드려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이삭의 번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영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영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나를 내어놓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뿐이라는 걸 아는 자는 아낌없이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거가 믿음이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아낌없이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 버리는 행위, 나를 죽이는 육적인 것, 소욕을 죽이는 행위,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믿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그랬죠. 뜻을 다해 사랑한다 그랬죠. 힘을 다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슨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 신뢰하는 거에 무조건.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거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고 사랑하는 믿음이고 경외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구나. 육의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완전히 맡기는 거, 이게 영적 예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신 성령님에 따라서 내가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영적 예배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배는 이삭의 번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여러분 목숨이 아깝지 않겠죠. 여러분의 물질이 아깝지 않겠죠.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거에 조금도 의심이 없겠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요 물질에 벌벌벌 떨고 그걸 의지하지 않겠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더 시간과 마음을 쏟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자는 찬송을 드리죠. 찬송이 빠진 예배는 없죠. 그분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거를 내가 노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걸 믿고 찬송하는 사람.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하나님이 날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거에 조금도 의심 없이 드렸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번제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불사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믿으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 앞에 내어놓는데 조금도 인색함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이삭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삭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직 모른 거죠. 오늘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거든요. 발을 삼가다. 발을 삼가다가 뭐예요? 발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아주 주의해서 내딛고 함부로 내딛지 않을 때 발을 삼간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발을 씻기시고 오늘 이 전도서에는 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했느냐. 이 발은 내가 세상을 밟고 다니는 걸음걸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밟고 다니고 세상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육체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모든 발걸음을 씻기신다는 얘기예요. 발을 씻기시는 것은 곧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너희가 이 발로 세상을 밟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변가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내 발자국은 거기에 안 나타난다고 나타나지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밟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상의 발걸음을 안 한다는 얘기는 육체의 발걸음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여 발걸음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발을 떼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발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이 발을 삼갈저다 라는 얘기. 내가 어떤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건데 이 예배드리러 가는 내 발걸음이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세상 발걸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이 씻겨져서 깨끗한 발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는 발걸음이냐. 내 발걸음을 삼가해야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주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성소까지 들어간 거죠. 말씀은 뜰에서 들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친밀감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 동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성소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매자는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있고 그들보다는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영어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be more ready to hear 이렇게 됐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to give the sacrifice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서 듣기에 준비가 되어진 자가 갖다 제물을 드린 자보다도 낫다라는 말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우매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을 그 뒤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 제물을 갖다가 드린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말에 consid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nsider, 유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담아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한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무수한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드렸죠. 근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순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들을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뜰에 들어갈 뿐이라는 거야. 재물은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재물을 들고 갔어요. 그렇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지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당만 밟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나는 그 재물에 식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피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함께 행하기 때문에 절기와 성회들 때마다 와서 모이고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고 그러지만 너희가 악을 함께 행하기 때문에 나는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달라고 주님 나 이거 주시옵소서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린대요. 눈을 가려서 너희가 손을 내밀고 달라 그럴 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자를 주님이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1절에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얘기는 내 발이 도대체 어디를 밟고 다녔느냐 발을 씻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발을 씻은 자는 예수님의 피에 심령을 깨끗이 씻은 회개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세상을 밟고 다니던 발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밟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마당만 밟고 갈 뿐이지 내 거룩한 성전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전도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 예수님의 피에 심령을 깨끗이 씻은 심령 회개한 심령 그래서 내 발걸음이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밟는 것 같은 그런 발걸음이 아닌 사람,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는 뭐예요? 항상 주님을 사모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간절한 심령,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Be ready예요. Be ready. 준비된 사람. 내 심령이 정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자이냐라는 겁니다. 자기의 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은 심령으로 와서 헌금 갖고 와서 내고 예배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겹게 여긴다 그랬잖아. 너희가 성회로 모였을 때 악을 함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증히 여긴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많이 들은들 이삭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도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이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입을 열어도 안 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뭔가 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서원이 나와요. 급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급하게 말했던 사람 있죠. 베드로.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부인했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우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나는 끝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가 킬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뭐가 킬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아무리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죄를 깨달아 알 때, 죄사함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많이 알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주장해서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을 볼 때 기도를 쉬면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쉬면 그 믿음을 유지를 못 하더라고요. 육의 사람이 다시 살아 올라오더라고요. 육의 소욕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다 죽은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은 게 다시 살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떤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배운 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뭘 알아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지니까 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너무나 외면했고 너무나 그 사랑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몰랐더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들이 그 사람이 못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나를 못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회개하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힘든 상황을 준 거예요.
권위형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안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회개하라고 교만의 영이 역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면 내 안에 교만의 영이 역사를 해서 내가 교만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시기 질투의 영이 나를 갖다 공격을 하면 내 안에 시기 질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고 짜증의 영이 나를 공격하면 내 안에 짜증의 영이 있어서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였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행한 사람들은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왜 내 앞에 놓으시고 왜 내 앞에서 그 일을 하게끔 했느냐.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들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영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리고 거룩해지라고 너는 내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내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는 벗어나야 된다고 나한테 말하는 말씀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죄 지은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거짓의 영에 속아서 오히려 미움의 영에 속아서 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속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 판단하는 영에 속아서 정죄 판단하고 죄를 더 짓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알았더라면 이거 회개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회개할 텐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나. 내 안에 분냄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낼 일이 있구나. 분냄의 영을 내어 쫓자. 회개하고 분냄의 영을 내어 쫓고 불안한 사건이 있어서 내가 막 불안해져. 왜 불안해지나. 아 불안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불안케 하는 거구나. 내어 쫓고 다툼의 영이 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거구나. 다툼을 내어 쫓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예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함부로 입을 열지도 않고 성급히 입을 열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임의로 뭘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는 말만 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서원하는 거를 말할 때 이 서원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원을 함부로 해가지고 육체로 죄를 짓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게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는 자가 집을 바친다 그러면 남편이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운한 것이 될 수가 없어서 그거는 물을 수가 있고 내가 아이를 바쳤을 때 아이가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혼자 결정으로 임의로 서운했다면 그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보단 서운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서운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운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아무 것이나 내 임의로 맹세를 해도 안 되고 내 임의로 결정을 해서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삭의 번제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 이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가 이삭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시니가 내어놓으라 하니까 내어놓은 것뿐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이삭의 번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입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몸이 됐고 그의 교회가 됐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졌으면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사는 자이지 함부로 입으로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말을 급히 하고 갚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합의해서 서원을 했으면 그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오늘 마지막 7절에 말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진이라고 끊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입에서 성급한 말을 낸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꿈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오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또 7절에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비전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으로 서두르고 성급하게 가진 꿈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라고 말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그랬어요. 일을 할 게 많으면 생각도 많고 머리가 번잡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도 많아져요. 전부 자기 육의 행함인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한다면 주님은 하게 하시는 거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할 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매자들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한 것처럼 육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뭔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이것도 할게요.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고 그거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느라고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도 또한 많도다. 킹 제임스 버전 7절의 말씀이에요.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도 많대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되라.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고 꿈이 많아서 말이 많은 사람은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행함은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이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를 치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는 바쁘고 말만 많을 뿐이지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삭 번제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나를 다 내어놓고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목숨도 하나님 것이니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린다. 신앙생활 한다. 이제 우리 이런 거 다 접읍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가치 있고 값진 것인지 그 사랑을 더 아셔서 사랑에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삭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사람이 로마서 12장 2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야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게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발 씻은 삶입니다. 발을 함부로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딛게 하는 대로 내딛는 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회개된 심령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인 노릇하는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늘 나를 내어놓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집에 나아갈 때 발을 내딛기를 조심해서 내딛어야 돼요. 세상에 발을 내딛는 걸 삼가라. 죄악의 길에 내딛는 것을 삼가라.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게 발을 삼가는 사람이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을 삼가고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발을 찔 때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는 날까지 이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매일 매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되는 심령은 성령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으로 더 열리고 발을 정말 삼가고 함부로 입을 열거나 성급히 입을 열어서 죄를 짓는 일이 진노를 사는 일이 없겠죠. 우매자와 같이 제단에 제물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되어진 사람. 항상 준비된 사람. 그리고 재물을 드릴 때는 손에 피가 묻지 않아 있는가. 이 재물을 드리기에 합당한가를 잘 살펴보시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겠죠. 이삭 번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번제 드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 예수 믿다가도 실족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실족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더 알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에 확실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이삭의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까함 없이 주저함 없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발을 삼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곳이 아니면 이 발을 아무데나 내딛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길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발을 내딛게 하시되 그 발은
세상을 밟고 있던 육체의 발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신은 복음의 신으로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걸음 속에 예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매일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헛된 입술로 성급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직도 갚지 못한 서운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서운한 것을 갚게 하옵시며 또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다 회개하여서 이제는 정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하면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참으로 주님 앞에 이삭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그 경외함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단 한 분 우리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